예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저희들이 광고를 하죠. 핸드폰을 꺼주세요. 예. 그런데도 예, 항상 한두 분은 가끔씩 울리기도 합니다. 핸드폰이. 왜냐하면 끄는 걸 잊어버렸죠. 그런데 예, 핸드폰을 끄는 걸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끌 수가 없는 분도 계셨습니다. 연락 올 곳이 있어서. 예. 예배 중인데 어디선가 도란도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셔요. 주인이 오라고 한 거죠. 예.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주인의 말이, 주인의 명령을 우선시 했던, 예, 그런 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보이는 사장이 내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존재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했는데 온 마음으로 충성했는데 일한 월급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일하고 돈 못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한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일시키고 돈을 떼먹는 사람, 악덕 기업인이에요. 예.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부한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일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통곡, 너희들은 통곡하며 슬피 울 때가 있다는 거죠. 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죠? 예, 뭐 때문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 고생이란 단어는 예, 재난 혹은 비참한 일이란 것입니다. 이런 악덕기업인 부한자들에게 예,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주실 것이다. 예, 굉장히 예, 끔찍한 비참한 일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고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거 있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 음부에 내려가는 그 지옥길을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멸망당한다고 예, 오늘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2절에 보시면은 예,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젖먹었다. 자, 이제 곡식을 창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썩는데요. 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굶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창고에 가득 있는 곡식을 나눠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재놔서 그것이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 입고, 너무 많아서 안 입고 재어둔 그 옷이 예, 입질 않아서 뭐가 먹었어요?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 상관없이 자기네들만 배를 불리되 예,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금과 은이 녹슬었다. 금과 은은 녹슬는 게 아니에요. 녹슬지가 않죠. 근데 그 금과 은이 녹슬었어요. 이 말은 예, 그 정도로 이 탐욕과 예, 욕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보냈다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금, 은에 녹이 쓴 그 녹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탐욕하게 사치와 향락과 쾌락 속에 살았는가 하는 증거가 되어서 예,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녹이 쓴 금과 은이 너희들의 생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인데 너희들 그때 심판받을 때 어떤 상황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살이 먹혀 들어가요.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부한 자들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핍박해서 자기 재물을 모아 자기 배만 부르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서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악한 행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룩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4절에 보시면은 일시킨 품꾼에게 그 하루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죠. 왜냐하면 레위기 19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래요. 하루도 넘기지 말래요. 신명기 2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한 품삯은 당일에 주는데 그 품삯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할 때 이것은 그들에게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당연한 품삯을 주지 않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삭시 소리 지르며 이것은 예, 그 정당하게 일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삭스를 받지 못했을 때 뭐냐면은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거죠. 예, 굉장히 예, 억울한 것을 외친다는 거예요. 저 그 돈 못 받았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냥 말이 되겠어요. 예, 울고 예,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소리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울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살육의 날이 있죠. 이 살육의 날은 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는 심판의 날이에요. 이때 예,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은 예, 그 부한자들 남의 예, 돈을 떼먹는 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심판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너희 마음을 살찌었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치하고 방탕하며 마음대로 남의 악하게 살며 핍박하며 빼앗으며 자기 배만 부르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죄의식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심판을 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정직하게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품꾼이죠. 너희는 누구냐? 부한자들, 악덕 기업인들. 예, 그들이 예,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 그냥 일을 하고 돈도 주지 않고 죽이고 정죄했으나 그는 그 의인들 예, 가난한 품삯은 너희에게 부한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이 가난한 자들은 부한자들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가진 자들 앞에서 갖지 못한 자들이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정 잘 모르고 일을 했는데 예, 그 뭐 오야지나 주인이 준다 언제 준다 다음 달에 준다 하면은 그걸 믿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소리 기다리면서 예, 기다렸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예, 그 주인이 주지 않는 받지 못하는 예,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일한 고용주가 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몇 년 동안 몇 천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속에 이게 딱 차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겠다 하면 되는데 약을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술김에 어째요? 이렇게 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올라와서 막 병을 가지고 이제 깨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경찰이 오고 누가 잡혀가요? 억울한 사람이 잡혀가고 경찰에 갔다가 강제 출국당하고 돈 안 준 사람 홀홀 날아다니고 예, 이런 참 억울한 세상도 있었죠. 예, 외국에서 나그네 된 우리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사연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가? 실컷 원망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거 알면 그렇게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그 일한 돈 받지 못하고 떼어가지고 그 생각하고 생각하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한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억울한 생각밖에 안 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들고 신체가 병들고 화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절할 수도 있고요. 온 몸에 질병이 오는 거죠. 마음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신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신나게 일을 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일할 생각도 안 나고 엄두도 안 나고 일할 수도 없어요. 체력이 되질 않죠.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아프면 원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거는 결국은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세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도 억울한 건 아시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원한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 문 밖에 심판주가 서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그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한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내가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은 딴 사람들 많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돈을 자기가 하는 못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으로 불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친척 돈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다 투자를 했어요. 총액이 한 7천, 8천만 원 된대. 1억이 조금 안 된대요. 1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서 불려주겠다는 그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막 진짜 마음이 울렁거리고 힘이 없고 막 머리는 늘 아프고 화병이 생기죠.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그냥 걸어다닐 힘도 없고 막 심장병까지 생겨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면서 정말 온갖 질병이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예,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달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에는 그 사람 찾아야 돼.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늘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숨어버렸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열심히 수소문 끝에 드디어 주소를 찾았어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시골에.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누구 계십니까? 했더니 사람이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다 휘어버리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 돼가지고 완전히 몸은 쇠약해져서 콜록콜록 기침하는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집사님이 너무너무 정말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저렇게 살려고 남의 돈 그렇게 떼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이거라도 얼마 보태라고 주고 돌아서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싹 내려가면서 해결이 되더래요.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여태까지 저렇게 저런 식으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원망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면은 내가 심판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라. 왜냐하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길이 참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잡초를 캐고 뭐 비료를 주고 뭐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지만 비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땅 논바닥에 바짝바짝 말를 때 여러분들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죠.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죠. 제발 제발 비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제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땅에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비를 주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주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시고 그 대상에 원망하며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인내하라고 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인내하기를 권면하면서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이와 같이 인내한 사람을 모범으로 삼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인내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욥 아시죠? 욥기에 예,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이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자질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나 좋은 것만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저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한번 어려운 일 줘서 그래도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신앙하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래라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욥에게 있는 재물 다 뺏어갔어요. 있는 자녀 다 뺏어갔어요. 건강 다 뺏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죠? 좀 뭐 불평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우, 태어나지 말걸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고 뭐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고 그렇게 말은 투덜거리긴 했어요. 투덜거리긴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주변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벌받아서 그래. 너 의로운 척 하지 마. 왜 이렇게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야.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혼냈죠. 그러나 그 과정을 견딘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믿음의 부여함을 주셨죠. 이전에는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믿음이 더욱더 앞으로 깊어지는 영적 은혜를 주셨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자녀도 재물도 건강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은혜를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 김경순 집사님은 임창옥 집사님 딸이에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예,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말도 어눌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뭐 때로는 경기를 하고 발작을 하고 우리 집사님 말씀으로는 까무러친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다 쓰러져가지고 발작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병약한 우리 자매였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한국에 계셨고 가족들은 중국에 있을 때 괜찮았는데 남편도 한국에 오고 아들도 한국에 오고 그 딸만 자기 몸 못 가누는 그 딸만 중국에 놔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어떡한가. 그리고 하여튼 가끔 병원도 까무러치고 아프고 연약한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나 오벨리아에 있을 때 거기 이렇게 130명까지 늘 일상생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숙소에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이 섬기셨는데 뭐 오피스텔이니까 이 많은 사람을 식사를 준비할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옥상에다 천막을 쳤어요. 천막만. 그리고 물로 호스 빼고 가스 하나 빼가지고 따뜻한 물이 없어요. 영하 17도가 내려가는 날도 찬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새벽에 나와서 그분들 식사 이제 준비한다고 나가면은요, 찬물에 쌀을 씻고 설거지도 찬물에 하고 그 천막, 얇은 천막 하나가 그렇게 한 팔을 이렇게 저기 하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늘 한 데서 일을 하신 거죠. 여름은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게 더위와 추위를 이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7년을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의 봉사와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경순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비자를 줬어요. 원래는 나올 수 있는 비자가 없었어요. 동반 입국이 안 되는 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국에
입국하게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요. 또 글을 몰랐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글을 가르쳐줘서 한글도 깨우쳤어요. 어느 날 나한테 문자가 돼, 목사님 저 경순이에요, 안녕하시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또 똑똑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혼자서 또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컴퓨터 하는 것도 혼자서 배워가면서, 또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으면 10분인데 우리 경순이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 길을 오고 가면서 주일이면 맨 먼저 와서 앉아가지고 그때 신발주머니 나눠주는 이제 봉사를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 일찍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요. 정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김경순 집사였어요. 근데 이제 좀 말도 잘 못하죠. 내성마비 이렇게 말하는 거 알죠, 그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런 우리 집사님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 아, 경순이 시집 가야 되는데. 전 그래서 농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아, 근데 진짜 갔어요. 예. 컴퓨터에서 만났대요. 사람 만나는 그런 그걸 통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 이분도 장애가 있긴 하지만 자기 이제 엄마가 목사님이고 장애인협회 회장이에요. 그만큼 그 가정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있는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 남편은 경순이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예, 너무너무 이제 그 시집에서도 이제 경순이를 보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경순이가 하면 된다, 우리 경순이가 결정하면 맞다 이러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경제권 다 주고요, 결혼식 올리고요, 결혼 혼인신고 하고요, 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리고 자기 집도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된 곳에 시집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도우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으로 와서 몇 시간씩 계속 청소도 하고 모든 일상을 돌봐주는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시어머니가 이 경순이를 자기 엄마보다 더 잘해주더라고요. 엄마는 뭐 가끔 욕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기 피곤하면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시어머니는 철따라 이제 경순이가 어디 막 다니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옷을 이만큼 해서 갖고 와서, 연세가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나면 누가 너를 이렇게 사주겠니? 너 평생 입어라 하면서 옷을 여름옷, 겨울옷 해가지고 다 철마다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좋은 집에 시집을 가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그 집에 가봤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면서 조금 일하다가 앉다가 그러겠죠.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는 이제 남편하고 우리 교회에 와본다고 대구에 있거든요. 두 분이 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대구에서 휠체어 타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그 전부 다 경순이가 다 하는 거예요. 걔 똑똑하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좋은 집을 주고 좋은 보금자리를 주고 좋은, 정말 더 좋은 가족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보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한테, 임창욱 집사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 평생 감사만 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천만 번 해도 부족하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건강한 딸이라도 시집 보내는데 참 마음이 쓰이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곳에 시집 보내고 평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살피십니다. 네, 억울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인내하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재림 때 심판으로 갚아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이런 비 늦은 비 기다리듯이 비가 오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